녹지산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파란 가지, 파란 가지가 녹색의 가지가 있는 나무를 활용해서 하는 산목을 녹지산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녹지산목은 숙지산목하고 다르게 뭐 그날 꼽아서 그날 삽수를 채취해서 그날 산목에서 그날 밀폐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녹지산목과 숙지산목의 가장 큰 차이를 따지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하는 시기의 차이. 숙지산목은 봄에 하는 산목, 녹지산목은 여름에 하는 산목. 이것이 뭐 시기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의 차이는 숙지산목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목에서 해가 잘 드는 공간에 두고 물관리만 잘하면 100%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녹지산목은 그렇게 해선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녹지산목은 산목판에 꼽아서 밀폐된 시설에 두고 포화 습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늘막으로 햇빛이 들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숙지산목과 녹지산목의 차이 중에 세 번째는 일단 발견되는 시기의 차이입니다. 숙지산목 같은 경우 100일이 경과하면 하나의 뿌리가 형성이 돼서 이제 하나의 묘목으로 생성된다고 했는데, 이 녹지산목은 45일 정도만 경과해도 이제 뿌리가 발견되고 이제 하나의 묘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지산목보다 이제 발견된 시기도 짧고 또 물관리도 이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녹지산목은 밀폐된 시설에 넣고 포화 습도를 유지하고 차광막으로 씌우고 45일 동안 아예 열어보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45일이 경과한 다음에 살짝 열어보면 이미 뿌리가 난 상태로 얘들이 잘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밖에 공기와 이제 이 안의 공기를 잘 순환을 시켜주는 이 치환 과정을 거치고 살짝 꺼내놓는다면 얘들도 하나의 묘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녹지산목은 숙지산목에 비해서 물관리 면에서 훨씬 더 쉬우나 이제 녹지산목의 어려운 점은 아차하는 순간, 잘못 관리하는 순간 곰팡이병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치환 과정에서 순치 과정, 순치 과정에서 잘못하면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이제 순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큐베이터, 조그만 비닐하우스 안에서 얘들을 키우는데, 이제 얘들을 이제 햇빛으로 나오게 할 때 그 과정을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환경을 변화시키면 금방 다 몰살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순치 과정을 겪는 그 과정이 가장 어렵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5일 경과하면 얘네들은 다 뿌리가 나 있을 텐데 그때 위에 있는 차광막을 천천히 벗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에 구멍을 내서 외부 공기를 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이러한 순치 과정을 순차적으로 해서 이제 햇빛 쪽으로 나온다면 얘네들은 완벽한 하나의 묘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녹지산목은 숙지산목에 비해서 물관리 면에서 훨씬 더 수월한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녹지산목은 밀폐된 시설에 넣고 포화 습도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5일 동안 물 주려고 열 필요도 없고 그냥 냅두면 그 안에 있는 포화 습도에 의해서 얘들은 물을 안 주고도 45일간 지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시설을 해야 한다. 포화 습도를 유지해 줘야 한다. 그 위에 차광막으로 그늘을 씌워서 안의 온도가 24도에서 30도 안쪽 그 중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끊어온 삽수를 잘라가면서 어떻게 삽목을 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목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년도 성장한 1차 성장한 이 줄기에만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파리를 5개 정도 남기고 이제 이걸 자릅니다. 이제 이것이 삽수입니다. 이제 이것이 삽수인데
이 이파리를 다 떼는 이유는 밑에서 이제 물을 빨아서 올리는데 이파리가 많으면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물을 당길 수 있는 능력이 처지기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잎을 따거나 또는 딴 마지막 잎사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준비한 삽목판에 꽂습니다. 그냥 삽목판에 꽂으면 됩니다. 자, 삽목판에 꽂는 요령은 지난번에 숙지삽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깊이 꽂지 말고 다섯 개의 잎 중에서 하나만 남기고 이것도 절반을 동강 잘라서 꼽습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마찬가지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이건 상태가 안 좋은 걸 잘라내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밑에 걸 다 따버리고 요거를 그냥 꼽습니다. 이렇게 다 된 거예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잎이 다섯 개에서 나머지를 따버리고 위에 거를 잘라서 증산작용을 최대한 억제시킨 다음에 꼽습니다. 이 바닥에 이제 숲을 까는 이유는 얘네들이 습기를 머금고 있게 하고 또 바닥에서 풀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녹지삽목에서의 그 핵심은 밀폐를 하여야 한다, 포화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포화 습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공기 중에 습도가 완전히 많은 우리가 비가 온 날과 같은 그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여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삽목판을 만들 때 바닥에 깔은 이 숲이 위에 충분히 물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숲이들이 물기를 항상 머금고 있으면서 이 포화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할 일은 가서 나무를 끊어다가 삽수를 끊어다가 삽목에서 삽목판을 여기에 보관하면은 녹지 삽목은 끝납니다. 사실 뭐 녹지 삽목은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삽목보다 빨리 뿌리가 내리고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녹지삽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얘네들은 곰팡이에 의해서 한번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녹지삽목은 밀폐삽목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밀폐된 시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폐삽목은 이렇게 완전히 미니 빙하우스를 만들어서 안팎에 있는 공기가 서로 통하지 못하게 밀폐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녹지삽목은 이렇게 밀폐된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완전히 밀폐된 빈하우스를 만들고 삽목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삽목장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삽목장은 다 만들어졌고 삽목해서 여기다 관리만 하면은 두 달 정도 지나면은 멋진 묘목이 탄생할 것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삽목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가서 삽수만 끊어오면 됩니다. 지금은 녹지 삽목을 위해서 용토를 만들고 있는데, 펄라이트와 피트모스를 7대 3의 비율로 혼합해서 현재 물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물의 농도는, 물을 얼마 정도 넣는 것이 적당하냐면은, 이렇게 들었을 때 안 나오지만 눌러서 짜면 흐를 정도, 이 정도 물이 배기면 적당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 트레이에 만든 용토를 담아서 삽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는 일은 가서 삽수를 끊어다가 녹지 삽목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녹지 삽목을 위해서 삽수를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수 채취는, 녹지 삽목에서 삽수 채취는 금년도 나온 과지 중에서 1차 성장한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삽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잘라서, 바짝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물통에 꽂아놨습니다. 물통에 이렇게 꽂아놓고, 마찬가지, 어차피 아래를 쳐진 건 잘라야 되니까 잘라서 물통에 꽂아놓습니다. 오늘은 녹지 삽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녹지 삽목은 금년도 1차 성장한 이와 같은 줄기를 활용해서 여름에 하는 삽목을 녹지 삽목이라고 합니다. 녹지 삽목과 숙지 삽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지 삽목은 봄에 하는 삽목으로서 겨울에 가지치기 하면서 삽수를 채취해서 냉장 보관하거나 땅에 묻어서 관리를 하다가 4월 초중순에 이제 삽목을 하는 것을 이제 숙지 삽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숙지 삽목 같은 경우 이렇게 삽목을 해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물 관리만 잘하면 100% 성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삽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지삽목은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둔다. 녹지삽목은 완전히 빛이 차광되고 밀폐된 시설에 둔다.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숙지삽목은 상황에 따라서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녹지삽목은 한번 물 관리만 해놓고, 한번 포화 습도 상태만 유지해 놓고 45일 동안 아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삽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좋을 만큼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도 이 얘네들은 45일이 경과하면 전부 다 뿌리가 나서 멋진 모습으로 살아 있을 겁니다. 또 녹지 삽목이 숙지 삽목에 비해서 뿌리가 나오는 시기가 짧습니다. 녹지 삽목 같은 경우 45일에서 60일 정도 경과하면은 완벽한 묘목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녹지 삽목을 잘 하지 않습니다. 녹지 삽목보다는 숙지 삽목한 것이 묘목이 더 건강합니다. 키워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녹지 삽목은 잘 하지 않는데,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모처럼 녹지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블루베리 수확 시간인데 아주 바쁜 시간을 쪼개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지 삽목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녹지 삽목 물 관리도 필요 없고 그냥 삽목에서 45일 동안 삽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잊고 있어도 삽목이 잘 되는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 해 보십시오. 지난번 숙지 삽목도 따라 하신 분들 너무 잘 자랐다고,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셨는데, 이것도 따라 하면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100%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녹지산목 같은 경우는 잘못 관리할 경우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녹지산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순치 과정. 순치 과정이 가장 어려운데 순치 과정이라는 것은 산목이 이제 뿌리가 발근이 돼서 이제 이것을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이 밖으로 꺼내 놓을 때 갑자기 꺼내면은 이파리들이 전부 다 화상을 입고 나무들이 이제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것만 주의하시면은 녹지산목이 숙지산목보다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줄기 산목할 때 굵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굵기는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생물학적으로 이 산목이라는 것은 어미나무의 형질을 100%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굵기가 굵든 얕든 간에 어미나무의 형질은 이미 100% 지가 충족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삽지의 굵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도 다 잘 됩니다. 굵든 짧든 다 잘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꽂아서 완전히 밀폐된 시설에 넣어서 관리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100% 성공할 수 있는 현재 녹지산목을 시연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산목을 하고 있는 품종은 듀크입니다. 우리 농장의 대표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듀크를 산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사귀를 절반을 자르는 것은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는데 자르는 것은 증산의 양을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증산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잎사귀를 잘랐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지를 잘라서 산목판에 꽂아서 이 산목판을 이렇게 다 꽂혀져 있는 이와 같은 산목판을 어디에 관리하느냐 하면은 바로 밀폐된 시설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만들었던 모짜리용 비닐하우스와 같은 작은 미니하우스에다 넣고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녹지산목한 산목판을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물을 충분히 줘서 포화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목은 반드시 이 산목상자 안에 포화 습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목상자 안에 물을 충분히 줘서 이 밀폐 산목할 수 있는 이 시설 안에 물을 충분히 줘서 포화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산목상자에 산목을 한 이 삽수에 산목을 한 이 산목용 트레이를 이 시설에 집어 넣고 여기에 물을 충분히 줍니다. 물을 충분히 줘서 이 안에 포화 습도가 유지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포화 습도가 유지되게 물을 충분히 줍니다. 이렇게 산목을 한 산목판을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 넣고 물을 충분히 줘서 비닐하우스 안이 포화 습도가 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밀폐만 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이것을 완전히 밀폐합니다. 밀폐해서 안팎의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게 밀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녹지산목은 밀폐산목입니다. 밀폐. 완전히 밀폐해야 됩니다.
이렇게 밀폐해서 완전히 밀폐해서 한 달이 지나면 45일이 지나면은 이 안에 있던 이 삼목상자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발근해서 뿌리가 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삼목상자를 트레이를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 넣어놓고 완전히 밀폐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밀폐를 하고 이 위에 최소 30에서 50cm를 띄우고 검은색 차광막을 덮어서 45일간 보관하면은 삽목 트레이 안에 있는 이 녹지 삽목한 아이들은 전부 뿌리가 발근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예, 검정색 차광막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활대를 활용해서 씌울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듭니다. 기존에 있는 이 삽목상자보다 높이는 50cm 이상 띄어서 이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그늘막을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늘을 형성하기 위해서 강철로 되어 있는 활기를 이용해 그늘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50cm 상단에 띄운 자, 이렇게 하면은 녹지 삽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이를 30에서 50cm 이상 띄우고 여기다가 이제 검정색 차광막을 덮어주면 다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검정색 차광막을 덮으면은 모든 작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자, 녹지삽을 위한 시설까지 다 만든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녹지삽을 다 끝냈습니다. 녹지삽하고 이제 숙지삽하고 가장 큰 차이는 숙지삽은 삽목을 한 트레이를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두고 물 관리만 잘하면 잘 산다고 해서 이렇게 다 100% 다 살렸습니다. 하나도 죽은 것이 없이 다 잘 살았는데 녹지삽 같은 경우는 밀폐된 시설에서 포화 습도를 유지하고 차광막을 덮어서 45일 정도 경과하면 전부 다 살아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뒤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위에 90% 차광막으로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차광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45일 동안 열어보지도 말고 신경 완전히 끈 상태로 있다가 이 상태로 45일 정도 경과하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뿌리가 발근된 한해 묘목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궁금해도 열어보지 말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저쪽에 보면은 이곳은 지난 4월 1일 날 숙지삽에서 100% 성공하기로 지금처럼 100% 성공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녹지삽을 위해서 밀폐 삽목을 하였고 얘네들 역시 45일이 경과하면 모두가 다 100% 성공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숙지삽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녹지 삽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녹지 삽목과 숙지 삽목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삽목을 하는 시기의 차이고, 두 번째, 삽목한 다음에 삽목판을 관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고, 세 번째, 발근되는 기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숙지 삽목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가지치기 하면서 삽수를 채취해서 냉장 보관하거나 또는 땅 속에 묻어서 보관하다가, 오늘은 제가 녹지 삽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녹지 삽목과 이제 숙지 삽목을 비교해 봤을 때, 숙지 삽목은 봄에 하는 삽목이라면 녹지 삽목은 한여름에 하는 삽목입니다. 또한 삽목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보면은, 숙지 삽목은 삽목판을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 두고 물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고, 이 녹지 삽목은 이와 같은 밀폐된 시설에 넣어서 45일간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녹지 삽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